날파리 있죠. 날파리 시체가 있었어요. 근데 면봉으로 닦아드리고 이제 그냥 한번 쭉 보는데 긴 하얀색 벌레가 보였는데 약물 치료라든가 IPL 같은 이제 그런 치료와 병행을 해서 사용해야지 혼자서 그걸 그냥 닦는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진 않습니다. 안녕하세요. 내 아이디는 닥터훈의 김중훈입니다. 그 벌레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기생충이고요.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데모덱스라는 기생충이 있고 두 번째는 동양안충이라는 기생충이 있습니다. 데모덱스는 모낭충이라고 해요. 눈썹이나 머리카락이 자라는 모낭에 기생하는 기생충인데 그 위치를 보시면 여기 눈썹에 살아요. 데모덱스는 눈썹에 살아서 얘가 자꾸 기생충이 주변에 피해를 주면서 당연히 기생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자꾸 염증을 일으켜 자꾸 비비게 되고 빨갛게 만들고 또 눈썹도 빠지게 하고 근데 이제 그것만 끝나면 상관없는데 그 염증이 마이봄샘에서 우리 눈물에 기름을 잘 공급해 줘야 되는데 이 마이봄샘에 염증을 일으켜요. 그렇기 때문에 건조증이 생깁니다. 모든 건조증 환자에 있어서 데모덱스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데모덱스를 항상 염두에 두죠. 처음에는 이제 기본적인 건조증 치료를 하다가 그래도 만약에 치료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데모덱스가 있다고 생각하고 데모덱스 클렌저라고 있어요. 그건 이제 눈꺼풀 세정제인데 건조증 치료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거를 시도를 해봅니다. 그래서 이제 제 설명을 들으시고 이거 건조증이 있으면 모낭충 있는 거고 내가 이거 인터넷에서 사가지고 혼자 셀프로 하면 다 치료 되겠네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첨언을 드리면 약물 치료라든가 IPL 같은 이제 안검염의 염증을 완화시키는 레이저 치료라든가 그런 치료와 병행을 해서 사용해야지 그것만 닦는다고 해결되진 않습니다. 그 모낭충을 밖으로 나오게 하거나 염증 세포를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 그걸 닦아야지 혼자서 그걸 그냥 닦는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진 않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동양안충인데 이건 저는 태어나서 제가 한번 봤어요. 사이클을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. 눈 안 쪽에 우리 눈곱 잘 끼는 부분에 날파리 있죠. 날파리 시체가 있었어요. 근데 아 뭐 그럴 수 있겠다. 뭐 나도 그럴 수 있는 거니까 뭐 면봉으로 닦아드리고 이제 그냥 한번 쭉 보는데 갑자기 거기 이렇게 좀 긴 하얀색 벌레가 보였는데 그때는 그게 동양 안충인지도 몰랐어요. 이거 뭐지? 이게 왜냐면 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거를 했는데 생각보다 길더라고요. 그래서 한 5mm에서 6mm 정도 됐는데 저희 레지던트 시절이었으니까 교수님한테 물어봐서 적절한 약을 처방했던 기억이 나는데 동양 안충은 보통 초파리로 감염이 돼요. 초파리가 눈에 앉아가지고 뭐 죽거나 알을 낳거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했는데 결국은 초파리가 눈에 있는다는 건 위생적으로 좋은 상태는 아닌 거잖아요. 이제 야외 활동을 많이 하거나 이제 농사 같은 걸 많이 짓는 분들이 있어서 많이 일어나고요.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항상 눈을 좀 볼 때 그걸 좀 찾는 습관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아쉽게도 한 번도 보진 못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러니까 내 눈에 벌레가 생긴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. 이제 일반 현대인은 생길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초파리 있는데 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따로 설명할 게 많이 없네. 보통 강남역에 이런 큰 안과에서는 수술만 하고 내가 눈이 좀 다른 질환이 있거나 특히 건조증이 있으면 치료를 잘 안 해주는 거 아닌가 하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안과도 있겠지만 최소한 저희 안과는 건조증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안과예요. 실질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IPL 레이저뿐만 아니라 안검염을 근본적으로 짜서 안에 있는 데모덱스나 기생충이나 혹은 노폐물들을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기계도 같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문턱이 넓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방문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